안녕하세요. 캐나다 재정 전문가 박용찬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교육 적금, 즉 RESP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RESP는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의 약자로서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재정 전문가로서 캐나다에 막 랜딩한 가족분들에게 제1순위로 권해드리는 재정 계획이 바로 RESP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오힙을 기다리는 세 달 동안 가입하셔야 하는 가족을 위한 여행자 의료보험이고요. 이 교육 적금, 즉 RESP의 특징과 독특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RESP 가입자는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는 당연히 가입자가 될 수 있고 가족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도 다른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RESP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패밀리 플랜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RESP 수혜자는 당연히 자녀나 손주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으며 가족관계가 없는 어린이도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SP 가입 시기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즉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상품에 따라서 14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과 14세 이후에도 일정한 조건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RESP 가입에 필요한 정보로는 가입자의 신분증과 SIN번호, 수혜자의 SIN번호 및 자동이체를 위한 Void Check가 있으면 됩니다. 이 RESP에는 적립 한도가 있는데 수혜자 1인당 평생 RESP에 적립할 수 있는 한도는 5만 불입니다. 연 적립 한도는 없지만 정부 보조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연 2,500불을 적립하면 되며 매월 약 210불 정도를 자동이체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RESP에는 정부가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매년 무상으로 지급을 해드리는데 매년 RESP 적립금의 20%를 그리고 최대 500불까지 RESP 안에 무상으로 지급해드립니다. 정부 보조금은 수혜자 1인당 최대 7,200불까지 지급합니다. RESP 가입이 늦은 경우에 이 정부 보조금을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범위는 바로 전년도인데 예를 들어보면 자녀가 4살 때 RESP에 가입했다면 이전 4년간의 정부 보조금을 매년 한 연도씩 소급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적립을 하셔야 합니다. 즉 올해 5,000불을 적립하시게 되면 금년 2,500불에 대한 500불과 작년 2,500불에 대한 500불 총 1,000불의 보조금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추가 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린 20%의 기본적인 정부 보조금에 추가해서 소득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2022년도에는 다음과 같은데 2022년도 신고소득이 5만 197불 이하인 경우에는 첫 500불 적립금의 20%, 즉 100불을 추가로 지급해드립니다. 또한 2022년도 신고소득이 5만 198불에서 10만 392불 사이인 경우에는 첫 500불 적립금의 10%, 즉 50불을 추가로 지급해드립니다. 기본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에 더해서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2,000불까지 캐나다 러닝 본드를 지급해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본 보조금, 추가 보조금, 그리고 캐나다 러닝 본드의 신청은 RESP 가입 시에 함께 하게 되며 정부에서 소득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추가 보조금과 캐나다 러닝 본드를 지급해드립니다. 이러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수혜자가 17세 되는 해까지만 지급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RESP의 인출입니다. 이 RESP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즉 자녀가 되겠죠? 자녀가 캐나다 또는 외국의 4년제 유니버시티 또는 2년 또는 3년의 칼리지 또는 직업학교에 입학하여 등록을 마치면 RESP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RESP 인출에 필요한 서류는 RESP 인출 양식과 자녀의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즉 재학 증명서죠. 또는 학교 등록 증명서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Letter of Admission, 즉 입학 허가서를 제출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Letter of Admission은 증빙서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학교로부터 발급받은 등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출이 가능한 금액은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RESP 어카운트에 있는 돈은 우선 순수한 적립금과 정부 보조금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전체 금액 중에서 원하시는 금액을 자유롭게 인출하실 수 있으며 단 한 가지 있는 제한은 정부 보조금과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등록 후 첫 13주 이내에는 최대 5,000불까지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나머지 금액은 13주 이후에 모두 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반드시 RESP를 인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속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인출 시기는 대학 졸업 전까지 재학 중에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장 대학을 안 갈 경우에는 RESP를 대학 입학 시까지 아무 페널티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가 대학을 갈 의향이 전혀 없는 경우에 그 자녀의 RESP를 다른 자녀의 RESP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변경하거나 또는 부모의 RRSP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전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RESP를 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립금과 수익만 인출이 가능하며 정부에서 지급해 준 무상 보조금은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또 이에는 일정한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출한 RESP 인출금은 반드시 자녀의 등록금이나 학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RESP를 자녀나 또는 부모의 TFSA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금 문제입니다. RESP에서 세금과 관계 있는 부분은 발생한 수익 부분인데 이 부분은 RESP 인출 시에 수혜자의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정도의 금액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 RESP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본 보조금만 생각해도 20%의 수익률은 보장받고 들어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모든 재정 계획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뿐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의 미래를 위한 좋은 선물로 RESP를 가입하는 것도 적극 권해드립니다. 이 RESP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계속해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